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질환군 중에 하나인 주사, 다른 말로 장미증, 다른 사람들은 안면홍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면홍조한테 떼는 법 보시면은 제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확 빨개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살짝 좀 안면홍조 주사라는 질환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얼굴이 너무 붉어져가지고 사그러들지 않는 경우에는 저도 가끔 저기서 레이저 치료나 초음파 가끔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어지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사는 주로 뺨, 코를 포함한 얼굴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구진을 포함한 뭐 혈관 확장, 심하면 농포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에요. 보통은 동양인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센트로페이셜 에리세마라 그래서 주로 안면 중심부가 붉어지는 증상을 나타내는 주사 타입이 대부분이고, 보통 백인들, 북유럽 계통의 사람들이 주사라는 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구진 농포, 염증성 구진, 그리고 염증성 튀어나온 여드름성 병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병변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타입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딸기코 라 그래서 코가 굉장히 딸기처럼 붉고 그 모공도 굉장히 커져서 딸기 표면처럼 울퉁불퉁하게 나타나는 이런 타입이 따로 있어요. 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구 주사라 그래서 그 눈 주위에 주사가 이렇게 확실히 심하게 염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심한 경우 안구에까지 침범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안구 주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얼굴도 화끈화끈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눈도 굉장히 시큰시큰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눈 뜨기도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과적인 치료도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주사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퍼거슨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왕실 왕자님이 있어요. 그 해리포터? 엑스펙토 파토! 그 옛날에 진짜 사나이 여군편 홍조 엄청 빨갛게 확 나온 배우 있는데? 강예원, 맞아. 강예원도 안면홍조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3에서 5% 정도는 주사라는 질환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고, 그 중에 또 한 반 이상은 홍조 때문에 일상생활과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치료가 꼭 필요한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주사가 왜 생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원인으로 생겨요. 근데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부 밑에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술, 사우나, 화를 확 낸다든지 뭔가 당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부에 혈관이 확 확장을 해요. 근데 이러한 유발 요인이 없어지게 되면 확장이 되었던 게 수축이 돼서 원상복귀가 쫙 되어야 되는데, 혈관에 피로도가 쌓인다든지 아니면 혈관 탄성이 어떠한 요인 때문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축이 돼야 될 상황은 수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부의 혈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이러면 얼굴에 붉은증이 확 생기는 거죠. 피부 표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수분의 증발이 잘 돼요.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화끈거림, 땡기고 따갑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 이래서 주사라는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복잡한 단계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몸은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요. 근데 비타민 D는 없으면 안 되는데 비타민 D는 태양빛을 쏘게 되면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북방구에 있는 백인들에게 어렵나? 이렇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질 만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주사라는 질환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열성 음식, 붉은 음식, 그 얘기들이 다 뭐냐면 얼굴에 열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상황 또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또는 유발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주사는 어떠한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홍조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그 아이가 홍조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이 주사라는 질환은 유발 요인만 무조건 피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당연히 말씀드리죠. 치료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이 주사라는 질환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비보험 질환이거든요. 가장 저렴한 방법은 먹는 약과 바르는 걸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먹는 약은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 저는 보통 한 3-4개월, 길면은 6개월 정도까지 이 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꾸준하게 쓰면 서서히 좋아지게끔 해드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버멕틴이 들어있는 연고제나 로젝스, 메트로니다졸 항생제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쓰게 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9개월 꾸준하게 쓰다 보면 서서히 좋아지게끔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효과면에서는 조금 더딜 수가 있고 먹는 약을 꾸준하게 먹다 보면 소화불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주사라는 질환이 약하거나 저는 그냥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약 처방을 해드리죠. 이거는 먹는 약은 항생제인데 그러면 내 이러한 항생제는 주사라는 질환에서는 염증을 억제를 시켜주기 위한 기전으로 적당량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네요. 두 번째 방법은 레이저 치료를 하는 방법이에요. 불필요하게 확장된 혈관을 없애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레이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확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사라는 질환을 치료를 할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레이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V빔 레이저라든지 V레이저, 뭐 기타, 뭐 XLV 이러한 그 레이저가 이제 한꺼번에 번쩍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는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좋아질 수는 있지만 단시간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확확확 쏴버리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부 장벽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을 올려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단기간에 세게 주는 레이저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해요. 옐로우 레이저는 단시간에 에너지를 세게 주는 레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마취크림도 안 바르고 은은하게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 표면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피부 안쪽에 불필요하게 확장된 혈관만 없애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만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 이거는 반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혈관은 없어졌지만 떨어져 있는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 기능 올려주는 초음파 치료까지 한꺼번에 해드려요. 그렇게 되면 치료 반응도 굉장히 좋고 치료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Q&A가 자연스럽게 나오네. 그러면 주사 질환을 가진 자체가 피부가 민감한 편인데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라고 해요. 주사나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피부도 굉장히 민감하고 엄청 건조해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만 하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더 떨어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랑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초음파 치료까지 한꺼번에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스테로이드 연고가 주사 피부 환자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하지. 이 주사라는 질환을 제대로 진단을 못해서 얼굴에 스테로이드를 바르라고 처방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저는 이런 분들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주사는 처음에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져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얗게 확 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고 스테로이드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원상복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스테로이드는 초기에 발랐을 땐 강력한 혈관 수축제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라주다 보면은 약발이 안 듣고 이것 때문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얼굴이 붉어지고 결국은 스테로이드 유발성 주사라는 질환으로 바뀔 수가 있고 더 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심하면 바르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바른다?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스테로이드는 절대 바르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사가 있는 사람들은 보습제를 꼭 발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습제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실비가 되는 보습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실비가 되는 보습제 중에 제로이드 MD 크림이 있거든요. 근데 제로이드 MD 크림은 크림 안쪽에 AMP 디펜사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펜사마이드는 항균 펩타이드인데 떨어져 있는 면역 계통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떨어져 있는 피부 질환에 바르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주사 피부에서는 항균 펩타이드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이드 MD 크림을 바르는 경우에는 더 화끈거리고 피부 질환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토베리어나 뭐 디퍼런트 크림 MD 이런 것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 제로이드를 바르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판매한 제로이드 수딩이라는 라인을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나온 것 중에는 뭐 홍조에 좀 특화된 제로이드 핀프로브 레드 크림 뭐 이라는 보습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주사라는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는 여러분들의 안면 홍조까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